예민수의 경제 토크 루크 투자 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2차전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2차전지 증발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죠? 지금은 네. 어쨌든 상당히 좀 주춤하면서 고민들을 많이 주는 때입니다. 네. 그렇다고 다 버리고 갈 수도 없고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네, 2차전지 점검을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일단 뭐 2차전지 관련돼서는 이제 아마 재평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러한 거가 아마 하반기 동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2차전지의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수요처인 이제 전기차 인도량만 이제 먼저 좀 말씀을 잠깐 네네. 드리면요. 7월까지죠. 전기차가 이제 737만 3천 대가 이제 팔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대비 보면 한 41% 정도 증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회사별로 브랜드 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1등 뭐 글로벌 1등 브랜드 이제 BYD가 이제 1등으로 이제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그 다음에 상하이 기차, 뭐 폭스바겐, 진리가 1, 2, 3, 4, 5등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업체들이 상당 부분 이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내에 이제 판매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봐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올 상반기에만 이제 41%의 이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요. 뭐 북미 같은 경우도 이제 53%. 다만 이제 유럽이 지금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유럽 지역이 이제 감소를 하는 뭐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가장 큰 게 이제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보면 이제 각 그 네. 기간마다 이제 연도별로 이제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1년도까지는 120% 정도 이제 증가를 했는데 작년에 한 64%,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뭐 예상이지만 36%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판매량은 늘지만 아무래도 증가율 자체는 좀 둔화되겠죠. 네, 그렇죠. 일단 예, 차가 예. 많이 팔리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증가율은 그렇죠? 둔화가 예. 되는데 예. 그 증가율 둔화폭이 좀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빠르게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각 국가별로 보조금이 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보조금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게 시작을 하면서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하지만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조금을 뭐 올해부터 폐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북유럽인 이제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도 폐지가 됐고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올해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일단 지금 축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기업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요. 아마 내년까지만 개인이 살 때 보조금이 지급이 될 거고 2025년부터는 보조금이 폐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뭐 보조금이 아마 내년에도 한 100만 원 정도 올해보다 감소할 것 같고 아마 추후적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보조금 가격 자체 보조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그만큼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동차 가격이 높다 보면 그만큼 자동차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얼리 어댑터 같은 분들 뭐 새로운 제품이니까 구매를 한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을 지금 쓰던 이제 보통의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그러니까 구매를 지연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내연기관 차를 다시 사는 거 아니냐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그만큼 이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뭐 국가들이 평생 주는 게 아닐까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처음에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줬다가 우리도 그렇고 점차 조금씩 줄어들고 우리는 네. 2024년에 네, 100만 원 100만 원씩 계속 줄어드는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받으려면 빨리 사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올해하고 또 내년, 그러니까 올해 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이 남아있는데, 네. 뭐 테슬라 지금 뭐 Y가 얼마만큼 잘 팔리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이 얼마나 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보조금을 줄이면도 전기차가 잘 팔리려면 전기차 값이 내려야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전기차 가격을 내려야지만 이제 전기차가 판매가 늘어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그 뭐 테슬라가 뭐 가격이 많이 했었죠. 예, 예. 그래서 뭐 올해
초보다는 많이 가격이 낮춰졌습니다. 올 초에 미국 내에 전기차의 평균 판매 가격이 6만 2천 달러 정도 됐는데요. 네. 지금 지난 7월 달에 5만 3천 달러까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이제 한 20% 가까이 한 15% 정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내린 게 테슬라가 가격을 내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연방정부의 뭐 보조금도 한몫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배터리 가격이, 배터리 가격이 낮아져야 낮아요. 됩니다. 뭐 전체 전기차의 원가의 4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낮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 배터리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 업체가 가격을 낮춰주거나 아니면 좀 다른 새로운 방식의 낮은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각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물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겠죠. 그렇죠? 네. 늘어나지만 속도가 좀 줄고 보조금이 줄고 가격 인하가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2차 전지주는 뭐 나쁘다 끝났다가 아니라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신 그렇습니다. 이유가 이제 그런 의도를 깔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뭐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올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양극재 수요 전망이 과연 과거 전망이 맞냐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양극재 전망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양극재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가장 큰 그런 이제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게 SNE 리서치라는 그런 이제 조사기관에서 2020년도에 만든 내용입니다. 네. 그 리튬 이온 2차 전지 양극재 기술 동향 및 시장 전망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25년도까지 매해 연평균 33%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화면에 보면 지금 맨 밑에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게 LFP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지금 삼원계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 지나도 LFP 배터리는 한 자릿수 미만의 그런 점유율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은 늘어나지만 LFP 배터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치를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예측치를 이제 같이 확인한 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이 2024년 4월 달에 임시 주총 때 그 주주한테 설명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2030년도까지 양극재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다. 보시면 2030년도 돼도 이제 맨 밑에 있는 게 LFP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30년도에도 여전히 LFP는 낮을 것이다. 시장에서 주목 못 받는다. 뭐 삼원계 배터리가 전체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예상이 그럼 틀렸나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자체도 좀 다른 것이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LFP의 비중이 굉장히 낮을 거라는 게 좀 틀려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네. LFP 비중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게 이제 지금 LFP의 이제 작년까지의 이제 시장 점유율 추이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보통 이제 회색이랑 그다음에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삼원계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붉게 표현되는 게 LFP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뭐 진짜 한 자릿수였습니다. 네. 얼마 5% 정도도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낮았는데 2021년부터 16.9% 그다음에 2022년에는 27%까지 지금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글로벌 이제 시장 점유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 그러니까 올해 이제 5월 달에는 한 36% 정도까지 LFP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기관에 의하면 지금 향후에는 이게 트랜스포스라는 이제 회사가 이제 전망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2025년도에 보면 LFP 지금 그러니까 연하게 이제 표시된 게 LFP 배터리인데요. LFP 배터리가 60%를 넘을 것이다. 그리고 삼원계는 한 30%대에 불과할 것이다라까지 지금 이제 전망 자료가 나오고 있다라고 뒤집어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뭐 처음에 저희가 삼원계를
얘기를 했을 때 전망 자료와는 완전히 지금 뒤바뀐 그런 전망 자료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망 자료가 이제 바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LFP 배터리의 이제 안정성,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관심이 커지면서 뭐 일단 뭐 가격 이란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또 하나가 LFP 배터리도 계속 그러니까 개량화가 되면서 좀 더 좋은 이제 배터리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아 뭐 양극재, 뭐 음극재 이런 부분이 증가할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하는 게 아 글로벌 시장은 이렇지만 미국은 있다. 미국의 전기차가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보여드린 이제 화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뭐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냥 주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30년도에는 신차 중에 전기차를 60%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2032년에는 67%까지 늘리겠다라고 지금 큰 이제 포부를 밝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 내에서 뭐 자동차가 1년에 한 1,700만 대 정도 팔리니까 만약 60% 정도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1,000만 대 이상의 차가 전기차가 2030년도에는 돌아다녀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아 미국 시장 내에서 중국 업체들이 진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당연히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의문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화면 같은 경우는 미국 전기차의 판매 전망을 그 이제 표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 보면 이건 EV 어댑션이라는 그런 이제 조사 기관에서 뭐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글로벌 이제 그 리서치에서 나온 거를 이제 취합해서 뭐 취합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30년도에 미국 내에서 전기차의 침투율은 29.5%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생각하는 거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전기차 판매량은 한 470만 대, 그러니까 500만 대가 안 되는 수준일 것이다라고 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이거는 미국 에너지부, 그러니까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2030년도까지 그 미국 전기차가 얼마나 판매될 것이냐라고 보면 지금 보면 이제 이게 그 유가에 따라서 판매량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뭐 배드 케이스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고유가가 계속 지속이 됐을 때 전기차로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30년도가 돼도 30%에 못 미칠 것이다라는 게 미국 에너지부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는 만약 그렇게 되는 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캘리포니아 주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생각하는 것 수준으로 가능은 하겠지만 나머지 주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미국 정부의 생각, 미국 정부의 다른 부처들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뭐 계획은 어떤 분야든지 간에 목표는 높게 잡는 거니까요. 그것만큼 좀 도달할 수 있을까 의문들을 좀 갖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뭐 이게 사실 측정이 잘 안 되니까요. 그죠? 몇 년도까지 그렇죠. 얼마 갈 거라는 기대감들이었는데 실제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서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고요. 네. ESS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네, 그렇죠. 2차 전지의 또 다른 이제 시장이 이제 ESS 시장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ESS 시장은 향후에 뭐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국내 이제 그 ESS 관련돼서 얼마만큼 잘하느냐라고 보면 2019년도까지는 글로벌 시장 ESS 시장에서 국내 업체 그러니까 뭐 국내 업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ESS를 이제 진출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급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도 지금 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아주 진한 빨간
색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17.8%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는 18.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2021년도까지는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2022년 작년 기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LG 솔루션은 7.5%, 그다음에 삼성 SDI는 7.3%로 그 전년도 21년보다 절반으로 반토막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ESS 관련돼서 기존에는 이제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을 하다가 LFP 배터리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ESS 같은 경우는 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곳에 고정적으로 뭐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뭐 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리고 용량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가격만 싸면 무조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ESS 시장이 확대될수록 아마 LFP 피에 관련된 그런 이제 배터리가 좀 더 당분간은 좀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ESS 시장은 LFP에서 아마 나트륨 배터리 쪽으로 소듐 배터리 쪽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지난번에 한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소듐 배터리. 네, 그쪽으로 아마 ESS는 빠르게 좀 변환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각 이제 업체들이 이제 연구 개발을 많이 한다라고 하고 특히 이제 중국 업체가 뭐 해봐야 뭐가 있겠냐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2차 전지 업체의 연구 개발비 이제 상반기에 이제 연구 개발비를 제가 이제 각 이제 회사의 이제 분기 자료 보고 이제 제가 추려봤는데요. 삼성 SDI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해서 5,822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엔솔보다도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고체 이런 거 하면서 네, 또 뭐, 아는 그렇죠. 좀 하는 모양이네요. 네. 예. 다양한 분야를 이제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4,700억 정도, 그다음에 SK온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서 한 1,700억 정도 지금 네.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국내 3사가 투자하는 금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 상반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뭐 작지 않은 그런 금액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이에 비해서 중국 CATL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만 98.5억 위엔을 투자를 했습니다. 하나로 보면 1조 8천억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국내 3개사가 전체 투자한 금액보다 50% 정도 많은 금액을 CATL 한 회사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엄밀하게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R&D 금액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R&D에 대한 네. 금액이다. 네, 네. R&D 투자한. 네, R&D 투자한 거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제품이 허접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은 좀 바꾸게 달리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또 어쨌든 마지막으로 마무리 네. 질문을 드리는 건 그래서 팩트는 알았는데 네. 그러면 이런 경향들을 가지고 2차 전지를 보유자 혹은 지금은 없지만 사고 싶은 분들은 이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냐고요. 일단은 조금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예.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뭐 현재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주가 수준이 상당히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 회사 내용이 시장 내용보다는 그거보다는 이제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급반등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뭐 급반등이 있어서 좀 반등이 나올 때 조금씩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아마 지금 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이 2차 전지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2030년도에 뭐 지금 최소한 잡아도 한 450만 대, 500만 대 정도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그 미국에서 전기차가 판매되는 게 한 1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세가 5배 정도 이제 확장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적을 반영하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주가 수준이 좀 더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이 적지 않은 2차 전지에 관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